레고 따단.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따하. 여러분 여기 있는 파이어 로봇이 멋진 우주선으로 변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오리지널 제품에 있는 브릭만 가지고 멋진 개조 작품을 만드는, 쉽게 말하면 이 카이의 제트기 제품도 이 카이 로봇에 있는 브릭만 가지고 이 제트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분은 정말 엄청난 닌자고 개조 제품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바로 해외 창작가이신 도리안 브릭토론이라는 분의 작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영상의 자료들을 모두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면 바로다가 그 작품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닌자 튜닝카의 개조 버전부터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닌자 튜닝 10입니다. 브릭스 371개로 닌자고 시즌 12에 나왔던 자동차 형태의 닌자 튜닝카를 우주선으로 개조한 작품이에요. 차량에 달려있던 바퀴와 날개는 사이드 쪽에 달아주었고, 히트 하나는 우주선 위에 깨알같이 보관되어 있네요. 스콧은 우주선 안쪽에 쏙 들어가는 탑승 방식이고, 차량의 윈드실드는 캐노피로 사용되는데 어우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데요? 닌자 튜닝 10의 윗부분도 이런 식으로 개폐가 되어서 안쪽 공간에도 무려 3명이 더 탈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대박이죠. 뒤에도 보시면 부스터 표현이 매우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깨알같이 우주선 밑에 이런 스키드도 달아놔서 진열을 둘 때 살짝 떠있는 느낌으로 나아가 둘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또 신경을 써줬네요. 자동차에서 멋진 우주선으로 변한 닌자 튜닝 10이었습니다. 라이트브링어 브레인 사이클롭스입니다. 브릭스 408개로 블루 드래곤 스톤브링거라는 드래곤을 아예 다른 멋진 작품으로 변신시켰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해치를 열어놓은 이 모습이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안쪽에는 제이가 탈 수 있는 조종석이 마련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스프링 슈터로 간단한 무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제이의 무기들을 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거치대도 마련되어 있네요. 제이의 사이버 펑크 스피더입니다. 브릭스 436개로 제이의 스톤파이터 레거시 버전을 개조한 작품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길쭉한 모양의 탈 것이 되었네요. 조종석은 뭐 기본적인 구성으로 제이가 탑승했고요. 이 제품 앞쪽을 보시면 여기를 열어줄 수가 있는데, 안에 스프링 슈터도 장치되어 있고, 안쪽에 숨겨진 골든 블레드를 앞쪽으로 꺼내 펼쳐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 전체가 다 벌려지는 구조인데, 와 무슨 단순한 제품인 줄 알았더니 완전 기믹 잔치네요. 그리고 이런 게 또 하나 보이는데, 이게 또 뭐냐면 이 조종석 밑에 들어있던 건데, 재밌는 게 이거를 열어가지고 제이가 여기 탑승해서 뭐 비상시에 여기에 잠깐 숨어있을 수도 있겠죠. 되게 재밌는 기믹 같아요. 카타나 4X4 스페이스쉽입니다. 브릭스 415개로 닌자고 카이의 카타나 4X4를 개조한 버전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동차를 우주선으로 바꾼 작품이에요. 뭔가 약간 우주선보다는 전갈같이 생긴 게 키마의 맹독 전갈 제품도 좀 떠오르고, 기존 차량에 바퀴와 부스터를 합쳐가지고 우주선 양쪽에 전갈의 손처럼 거대하게 달아준 게 디자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카이는 이쪽에 탑승을 하는데 뒤쪽에 니아도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2인승으로 또 만들어줬네요. 위쪽에 달린 커다란 가시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자세히 보시면 스프링 슈터도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뒤쪽에는 회전 수리검이 달린 박스가 달려있는데, 이런 식으로 뒤쪽을 분리 합체할 수가 있고, 이 상자 안에는 이런 잡다한 무기들까지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슈라디케이터입니다. 브릭스 339개로 닌자고 슈리콥터를 개조한 버전인데, 마치 슈리콥터를 거꾸로 세워놓으면 이런 디자인이 될 것 같죠. 회전 수리검을 밑쪽에 달아줘서 움직일 수 있고, 자는 이 캐노피를 열어서 안쪽에 쏙 탑승합니다. 양쪽에 래피드 슈터로 기존의 무장을 그대로 살려주었고요. 이 헬기의 꼬리가 되게 독특하게 아래로 쭉 뻗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뒤로 젖혀줄 수도 있나 보네요. 다른 제품에 비해 그래도 기존의 느낌이 많이 남아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카이의 에어 스피더와 윙 스피더입니다. 각각 브릭스 128개와 126개로 닌자고 데스티니 윙을 두 가지 형태로 개조한 버전이에요. 에어 스피더는 몸체가 굉장히 길쭉해졌고 앞쪽에 디테일이 집중되어 있죠. 특히 이런 흰색 버전도 있는데, 와 진짜 컬러 하나에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네요. 윙 스피더는 반대로 몸체가 훨씬 짧아졌고 양쪽에 커다란 미사일 포트가 추가되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제 스타일인데요. 데스티니 윙의 두 가지 버전,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콜의 스톤 바이크입니다. 브릭스 195개로 콜의 더트 바이크 제품을 개조한 버전인데, 원래는 뒤에 달려있던 커다란 바퀴를 앞바퀴로 사용했네요. 그리고 콜이 안쪽에 쏙 들어가는 탑승 방식이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뒤쪽에는 간단하게 무기들을 수납할 수 있고요. 기존 디자인이 되게 날렵하고 빠른 바이크의 이미지였다면, 개조 버전은 엄청 단단하고 콜이 매우 안전해 보입니다.
카이의 레드 크레스트입니다. 브릭스 907개로 그 무비에 나왔던 카이의 파이어 로봇을 개조한 버전인데 원래도 워낙 큰 로봇이다 보니까 개조 버전도 상당한 크기를 보여줍니다. 로봇의 양쪽 팔에 달려있던 화염방사기는 우주선 부스터 엔진으로 사용했는데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카이는 이쪽에 탑승해 있는데 열어보시면 안쪽에 두 명이 탈 수 있도록 2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났는데 여긴가? 우주선 앞쪽이 열리는데 아 여기서 또 고기를 굽고 있었네요. 사이드도 이런 식으로 개폐가 되고 아, 요즘 같은 날씨에는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딱 먹고 가면 좋겠죠. 우주선 뒤쪽도 열어보면은 안쪽에 간단한 탈 것들이 들어있어서 타고 다닐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밑에도 랜딩 스키드를 달아줘서 평상시 진열해 둘 때도 살짝 떠있는 느낌으로다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짜 디자인도 멋지지만 기믹까지 완벽한 고퀄리티 우주선입니다. 콜의 어스 드릴러 레이저 크레스트입니다. 브릭스 540개로 콜의 드릴 머신 레거시를 변형한 제품인데 아 이쯤 되면은 이분이 우주선 덕후가 아닌가. 드릴 머신 앞쪽에 달려있던 드릴은 뒤쪽에 달아주고 바퀴는 양쪽 사이드에 붙여주었네요. 콜은 이쪽에 탑승을 하는데 열어보시면 조종수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아래쪽에 무기들도 간단하게 수납할 수가 있어요. 뒤쪽을 보시면 이 부분도 열 수가 있는데 열어보면은 안쪽에 이런 공간이 나와서 미피나 브릭들을 더 넣어둘 수도 있겠죠. 콜의 퀘이크 베이스 카페입니다. 브릭스 1170개로 요것도 무비에 나왔던 콜의 진동 로봇을 개조한 버전인데 어우 완전히 새로운 재밌는 제품이 되었어요. 마치 콜이 드럼 연주라도 해야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일단 밑에 조종석부터 가운데 콜, 위에 마사코까지 3명이 탑승할 수 있는 게 보이고 뒤쪽에 잔도 살짝 보이는데 안쪽에 보면 와 이거 무슨 진짜 카페처럼 아예 테이블들을 다 차려놨어요. 근데 이게 또 대박인 게 이 테이블들이 빙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돌아가는데 요런 기믹 너무 재밌죠? 카페 뒤쪽도 이렇게 열려가지고 디제잉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부스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 본 제품인 로봇이 전혀 생각 안 날 정도로 베이스 카페라는 멋진 작품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외에도 카이의 보트를 개조한 카타나 코멧, 디타늄 닌자 텀블러를 개조한 잔의 프로스트 에스코트, 사무라이 로봇을 개조한 사무라이 포드 같이 멋진 닌자고 개조 제품들이 있었어요. 참고로 닌자고 제품 이외에도 시티, 스타워즈, 오버워치 등 다양한 개조작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닌자고의 개조 제품들을 만나보셨는데 아 진짜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무비 제품을 개조했던 파이어 크레스트랑 퀘이크 베이스 카페 요 두 제품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요 제품들은 dorianbricktron.com 요 사이트나 dorianbricktron 채널에 가시면 이 제품들의 설명서를 보실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제품들이 있다면 보고 따라 만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따바!